무인생에 문신하 자손이라, 우월하고 칠일생에 자손이라, 이 자손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는 참 이렇게 사주가 아주 박복한 사주가 아니야. 사주는 괜찮네. 좋아. 괜찮아요. 괜찮은데 네가 좀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우는 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학교 다니는지 뭐를 배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기술을 배운다래도 기술을 길게 배우는 일을 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. 어?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계속 취업하려고. 그러니까 내 말이 네가 공부를 해도 길게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길게 해야 되고 기술을 배워도 길게 배워야 되는데 네.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네 느낌을 봐서는 문시자손이 하고 있는 거를 봐서는 이도 저도 아니래. 배우는 거는 아닌 것 같아.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이 지금 원하는 거를 이루고자 하려는 마음은 강한데 그게 자꾸만 어긋나. 답답해. 어? 일을 구해도 저는 길게 일하고 싶은데 사장님들이 그때마다 뭔 일이 있다면 그냥 계속 쫓잘라요. 자꾸 뭔가 어긋나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면 쥐었나 싶으면 쏙 빠져나가고 쥐었나 싶으면 쏙 빠져나가. 그러는 게 조금 2-3년 됐네. 2-3년 됐어. 그리고 살은 지가 네. 그렇지? 그렇게 됐지? 그렇게 됐다 소리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네가 이러고 사야 되냐? 너 참 사주는 좋은데 뭔가 지금 네가 어디 가서 당장 이렇게 지금 한참 23살 나이라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10년 후에 33살 때 15년 후에 38이 됐을 때 20년 후에 43살 됐을 때 기반이 잡혀서 그때 가서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지금은 너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? 너 삶에 대해서 좀 막연한데요. 막연해? 먹고 사는 게?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기술을 배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해서 지금은 네가 너 삶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지 네 삶에 대해서 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아직은 더 배워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야. 네가 지금 어떻게 나가서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내 돈이 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. 돈이 모아진다고 보여지지 않아. 네 마음엔 나가서 돈을 벌어서 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네가 돈을 벌러 나갈 때가 아니고 아직은 네가 뭔가를 잡고서 연필을 잡고서 공부를 하고 뭐를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다가 뭐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크게 활용을 하라 소리가 나와. 결론은 공부. 집에서 공부하라 그럴 텐데. 저는 이제 엄마가 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내보시는데 그거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사주가 그래. 네 사주가 네. 지금 네가 23살의 과정을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냐.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벌면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없어. 그 돈이 다 무슨 이렇게 물 이렇게 넣으면 물이 쑥 빠져나오면 없잖아. 손에 쥔 게 없어. 내가 직장을 뭐하러 다녔나. 가진 게 없어. 올 내년은 네가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고 직장을 다닌다 해도 거기서 순조롭게 그냥 원만하게 네 마음 같아서는 2-3년 한 다니면서 아니면 거기서 계속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네 마음이고 네 운기에서 놓고 볼 때는 어디를 다닌다 해도 꾸준히 다니기는 힘들어. 차라리 그냥 너한테 네가 투자를 해.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엄마 나 공부 좀 해볼게 아니면 네가 뭔가 뜻하는 바 자격증을 좀 따볼게 하든지 해서 네가 기술을 배우든지 해서 너한테 투자를 해서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야. 지금은 지금 돈이 너를 안 찾아와. 누구세요? 그래 공부를 좀 해야 돼요. 공부를 자격증 공부를 하든지 시험 공부를 하든지 뭔가 공부를 하라 그러셔.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언제쯤이면 돈이 저를 찾아올까요?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
돈 많이 벌고 싶어? 아유, 누가 돈 싫어해요. 아이고, 현실이다, 맞다. 맞는데, 네 사주 이렇게 돈이 박복한 사주는 아니야. 아, 돈은 있어요? 돈 많아. 문제는 많은데, 네. 좀 크게 많이 벌려면은 지금은 네가 너한테 투자를 해야 될 때야. 뭔가, 그리고 너는 여길 다닌다, 저길 다닌다가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고, 너 자신의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. 특히 너 사주는. 그래서 그 개발을 활용을 해서 남들은 100만원 벌고 200만원 벌 때 너는 700만원 벌고 800만원 벌 수 있는 네 그릇을 키워야 돼. 그릇을. 지금 돈을 번다? 이 돈 성에 안 차고, 문제는 그 돈이 모여지지가 않아. 150을 벌든 100을 벌든. 너한테 몇 년 투자를 해가지고 2, 3년 너한테 바짝 투자를 해. 뭐를 배우든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. 그래서 내가 장래에 뭐를 하는 게 좋을까? 2, 3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100만원 버는 거, 150 버는 거에 만족을 하지를 말고, 지금 150 벌어도 50 모기가 힘들어. 그렇지만은 2, 3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27, 8 돼가지고, 아가야, 다른 네 친구도 250 벌 때 너는 800을 벌고 700을 벌 수 있는 그거를 찾으란 말이야. 어려울 것 같다. 어려울 것 같은데 너는 가능해. 네가 한다고 마음 먹으면은. 네 사주에선 충분히 가능한 거야. 이 사주를 가지고는. 음력 생일이라며. 네네.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. 사주가 그렇게 박복한 사주가 아니고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닌데 지금은 네가 돈 조급해. 성급해. 이제 사회에 나오자마자 쉽게 말해서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는다고 뚝딱하고 밥이 되지가 않아. 되는 과정이 있어. 뜸들이는 과정이 있어. 그치? 네가 돈을 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큰 돈을 버는 게 좋잖아. 큰 돈을 버는 게 좋은 거지. 지금처럼 이렇게 겉도는 일이라 아니야, 너한테. 뭔가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나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고, 지금 네 사주에서는 아직은 공부를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.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니게 살아가는 거 네 삶에 도움이 안 돼. 돈도 못 잡고 시간만 허비하고 세월만 가. 나이만 먹어. 마스크 좀 잠깐만 벗어보자. 아이고, 이쁜 얼굴 가려놨구나. 그렇게 한번 해봐. 조금 모질게, 야무지게 있잖아. 네가 마음 먹으면 너는 할 수 있어. 마음 먹으면은.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싶어. 사주가 힘든 사주가 아니야. 힘든 사주가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? 환경적인 요인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, 요즘 세태 흐름이 돈이면 다 된다. 아니야.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, 문제는 돈은 소중한 건 맞아. 돈은 소중한 건 맞는데, 이 소중한 돈이 너한테 아직은 올 때가 안 됐어. 너한테 네 손에 쥐어질 때가 아직은 안 됐단 말이야. 근데 마음만 돈이 다급하지,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조금 더 체계 있게 네가 틀을 잡아서 나간다 그러면, 너는 전문직으로 나가야 되는 아이고, 전문직으로 나가려면 네가 뭔가 아직은 너한테 투자를 해야 돼. 배워야 돼. 이왕이면 고급스럽게 나가는 쪽을 해봐봐. 네. 지금 뭐 돈을 번다, 지금 일을 한다,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. 하는 일마다 너는 거기서 하고 싶은데 뭔가 이안하게 자꾸만 이게 어긋나. 네 생각과는 자꾸 다르게 나간단 말이야. 그럼 너를 한번 돌아봐봐. 내가 왜 이럴까? 나는 돈이 필요한데. 누구나 다 돈은 필요해. 그렇지만은 너는 너 나름대로 너 삶에서 이제 어떤 필요한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, 문제는 돈이. 그래, 내가 너한테 가줄게. 그리고 뛰어와야 돈이 네 품에 안겨야 그게 네 돈이 되지. 돈은 미꾸라지 빠져도 쏙쏙 다 빠져나가는데, 그런다고 네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사냐, 그건 아니야.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뭐 가족들한테 조언을 받든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네가 너한테 투자를 좀 해봐.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. 지금 23살을 내가 돈 뭐 많이 벌어서 잘 사느냐? 아니야. 아니야. 그렇게 벌 수도 없거냐? 지금은 안 돼. 5년 후에 28에, 10년 후에 33에 네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봐봐. 그래서 길게 나가. 남들이 250 벌 때 나는 700, 800 벌 수 있는 걸로다가. 네. 알겠지?
왜냐 이 사주가 그게 가능하대. 이 사주가 지금 시기는 네가 뭐를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. 저도 막 2-3년간 그냥 그냥 계속 알바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어요. 근데 연결이 안 돼. 잠 들어가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돼. 순조롭게. 뭔가 좀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상 보니 실체를 보니까 좀 별로던가 막 이래가지고 막 진로를 잡기 많이 어렵네요. 여기저기 다니는 일을 해야 될 거야. 너는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일은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머리를 쓰면서 말을 많이 하는 일. 저 앉아가고 싶은데 전 또 뛰어다니는 그래요. 뛰어다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좀 돌아다니는. 뭐 차를 끌고 다니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보여지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 알았어. 열심히 살자. 네. 아, 혹시 집 관련해서 계속 볼 수는 있나요? 이동? 아니 저희 집이 사는 뭐라 해야 되지? 가족하고 같이 살고 네. 있잖아. 가족들이 돈이 자꾸 떼먹어가지고 그게 좀 고민돼서. 뭐 할까요? 아빠가 이제 일을 수주해 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고 장비 쓰는 거 다 돈 내면은 저희 집에 남는 게 없어 진짜. 말로만 안 남는 게 아니라 진짜 빵을 대지. 현실에서. 그거를 아빠가 하는 일을 아빠가 계산을 안 하고 네가 계산을 하고 있어. 아니 잘 안 굴러가니까 온 김에 대면은 한번 여쭤보려고. 그건 아빠 사주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. 네 알겠습니다. 알았어. 네, 감사합니다.